안녕하세요. 요모요모 종이접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앞에 보셨다듯이 날아다니는 펠리컨을 접어볼 겁니다. 이 펠리컨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섞여 있어요. 그럼 색종이는 한 장밖에 안 됩니다. 접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. 일단 하고 싶은 색이 뒤로 놓고 하체 부분이 될 색이 이쪽 아래로 가도록 놓고 네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접어주세요. 그리고 뒤집어서 세모 접기 해주세요. 반대로 돌려가지고 또 세모 접기 해주세요. 이제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밀어주세요. 그러면 사각주머니가 완성됐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벌려지는 쪽이 아래로 가도록 놓고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반대쪽은 하지 말고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 펴주세요. 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 벌려서 여기를 가운데로 모아주세요. 그럼 끝부분만 더 조심해줘야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돼요. 그리고 여기랑 만나게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다시 좁히고 여기를 들어 올려서 여기를 이렇게 벌려주세요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?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이러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. 이 모양은요,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. 내려서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? 이 부분이 이 펠리컨의 날개가 될 거예요. 어쨌거나 설명은 그만하고 뒤로 돌려서 이렇게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그럼 이게 되죠? 이렇게 접지 마시고 이렇게 여기 한 장을 최대한 여기로 끌어당겨서 많이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요. 똑같이 반대쪽도 접어주세요.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돌려가지고 여기가 꼬리가 될 건데
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 잘 접으면 여기가 뜰 건데 여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그럼 형태를 어느 정도 잡았죠? 그 다음에 여기랑 만나게 해주세요. 여기는 뜰 거는 이렇게 펄럭이는 느낌을 살려주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반대쪽도. 만약 펄럭이는 느낌을 안 하고 싶다면 그냥 이렇게 해줘도 돼요. 대신 날개가 좁아지겠죠? 어쨌든 이렇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최대한 많이 끌어당겨 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한 1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해주세요.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cm 정도 하고 이렇게 계단 접기를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최대한 많이 이렇게 해주세요. 반대쪽도. 이러면 돼요. 그리고 꼬리가 너무 길죠? 이러면 너무 최대한 많이 끌어당겨주세요. 그리고 2cm 정도 남겨주고 이렇게 또 계단 접기 해주세요. 그 다음에 반으로 접어주세요. 이게 많이 접다 보니까 힘드실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랑 만나게 한 다음에 반대쪽도 여기랑 만나게 해주세요. 그 다음에 펼쳐주면 끝! 이 종이접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요모조모 종이접기는 나중에 더 재미있는 종이접기와 만들기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! 꺽꺽꺽꺽